오케이, 혜민이 괜찮아? 아이고. 자, 뒤에 3이죠. 문장, 1대1 말하기.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주말에 취미로 뭐 하라는지 배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볼까요? What do you like to do for fun, Tony? Okay, what do you like to do for fun, Tony? 됐습니까? Yeah. What do you like? 무엇을 do you like? 너는 좋아하니? 오케이. 그것을 그것입니까? 그것 선생님이 여태까지 아니 it, you know, 뭐 that 이런 게 그것인 줄 알았는데 to 아니 do가 그것이에요? 투는 두 뜻이 뭐예요? 하다 그럼 to do의 뜻은? 뭘 하다? 뭐뭐하는 것 몰라요. 좀 뒤에 보세요. 뭐뭐하는 중에 아, 그래요? 선생님, 이게 아 주인이구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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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하는 중에 뭐뭐 하는 거예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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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하는 뭐뭐 하는 거? 또? 뭐뭐하는 자, 이제 가르쳐주면 선생님이 여섯 번째 알려주는 거죠? 네. 뭐뭐를 하기 위해요. 뭐뭐를 하기 위하. 뭐뭐를 하기 위해. 위하여. 위에. 위하. 위보다. 위자다. 해서. 뭐뭐 해설. 하는 거,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근데 문장 속에 들어가면 이 네 가지 뜻 중에 뭐가 될지 결정된다 했죠? 네. 질문은 네 가지 뜻 중에 뭡니까? 뭐하기. 하는 것? 그래서 무엇 하는 것을 너는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to do? 뭐 하는 거 좋아해? What What do do you you like like to to do? do? Okay, 그러면 이번에 좀 응용해 볼까? 너뭐 먹는 거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to eat? 그렇지. 너 무엇을 플레이 하는 거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to play? 그러니까? Yeah. Okay, 너뭐 읽는 거 좋아해? What do you like to read? 너 무엇을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to study? 오케이, 잘했어. 진짜 퍼펙트. 손의 뜻은 재미. 재미 무슨 씨예요? 이름씨. 네, for fun의 뜻은 재미로. 재미로 또는 재미를 위하여 재미를 재미를 위해서 위하여. 즐겁기 위해서 너뭐 하는 거 좋아하니? 그래서 이게 뭐 물어보는 거다? 취미 묻기다. 그러니까 재미. 오케이. Jimmy. I really into skateboarding. 오케이, I am일 것 같은데요. I really into가 아닌 것 같아요. I'm I really am. skateboarding. I'm really into skateboarding. I'm really into skateboarding. Skateboarding은 뭐로부터 왔어요? Skateboard. Skateboard로부터 왔고, skateboard의 뜻은 Skateboard 타다. 그렇죠. 뭐뭐 하나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수 있고, 두 가지. 뭐하고 뭐? 스케이트보드 타는 중인 타는 것. 그렇죠. 가 여기서는 둘 중에 타는 것.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이름씨. 아니. 이름씨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그러면 묻는 말 완성시키면 너는 정말로 빠져있니? 넌 무엇에 정말 빠져있니? 라는 질문이 되겠죠? What do you, what are you really into? 뭔 두유입니까, 두유? 나는 정말 빠져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핫에다 비동사 이게 뭐해 주는 말인지 물어봐야 돼요? 아니야 I am I am really into skateboarding이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니까 are you?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What are you really into? 아니 너는 무엇에 푹 빠져있니?
What are you really into? What are you really into? 라고 물어봤더니 I am really into skateboarding. Okay. 그래서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은 안만 길어봤자 it? it이죠. 어? 시험지가 없다고? 아니 지우개가 없어요. X 표시하고 있어. 아 공간이 없어. Hey. That sounds fun. That sounds fun. That sounds fun. Okay.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되지? This? And? 이것은? 저거? 그거? 이거 뭐가 재밌게 들린다는 얘기일까? To do? 하는 것은 재밌게 들린다 이거야. 그럼 제일 먼저 첫 번째 문장이 뭐였어? What? 너 뭐 하는 거 좋아해? What do you like to do? 그쵸, for 뭐를 fun, 위해 Johnny? For fun 했어. 그랬더니 대답이? I really into skateboarding. 또 I really into다 또. I am really into skateboarding. I'm really into skateboarding 이란 대답을 들었잖아. 네. 그래서 그랬더니 이렇게 알아내. That sounds fun. That은 뭐겠어? I am. I am sounds fun이죠. 그러면 나는 재밌게 들린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것은 나는 이다 I am이니까 나는 이다 재밌게 들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봐요? 내가 뭐 대신 왔을까요? 지금 이 대화에서 What do you like to do for fun? I'm really into skateboarding. It. 선생님이 한 말을 잘 뭔지 모르는군요. 이거 지우고 뭐 지워도 되겠어요. 스케이트 너 What do you like to do for fun? I'm really into skateboarding. That sounds fun. 대신 뭐 대신 왔어? Skateboarding. Skateboarding sounds fun 한 거죠. Yeah. 됐습니까? Yeah. 오케이. 여기 왜 이거 했어? 왜 붙어 있어? 사운드의 뜻은 혹시 아나요? 소리. 소리란 뜻도 있고. 소리가 들리다. 들리다. 지금은 무슨 뜻으로 쓰였나요? 들리다.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 시. 내가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 네. 누가다 저것이 들린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이동사인데 하다 시. 내가 하다시면 뭐 하다시 does? 네, 왜 하다시 do가 아니고 왜 하다시 does를 써야 됩니까? 네, 나는 달린다. I'm run. I am run? I'm run. 아, I'm run이다. 희한하네. 아, 아. run의 뜻은 난 달리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네, I run. 난 달린다. I run. 그것은 달린다. It run. 그것은 달린다. It runs. 예, hey, 그녀는 달린다. She runs. 혹시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어머. 그들은 달린다. They run. 혹시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어, 배웠어요. 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It. 여기 당연히 뭐 들어있어야 돼? Does. 그래서 That sound fun이 아니고 That sound fun. 그러니까 계속해서 But isn't it dangerous? But isn't it dangerous? But isn't it dangerous?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at. That 대신 왔어요? A skateboarding. But isn't skateboarding dangerous? But isn't skateboarding dangerous? 대신 왔죠. But isn't skateboarding dangerous? 대신 왔다고요. 아. 오케이. 그래서 이거 대신 온 걸로 바꿔놓고 문장을 읽어볼까요? But isn't skateboarding dangerous? 어, it도 하고 skateboarding도 다 넣는다고? 네.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But isn't skateboarding dangerous? 뭐라고요? But isn't
Skateboarding dangerous? But isn't skateboarding dangerous? 라고 물어봤죠. 네. 됐습니까? 네. 네, 위험할 수도 있죠. 했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넘어지죠. 네, 안전장구를 하지 않으면. 나는 넘어졌어. No, not at all. No, not at all.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No, it is not at all. Dangerous. No. At all을 줄여놓은 거예요. 원래 문장은 뭐라고요? No, it is not dangerous at all. No, it is not dangerous at all. It은 뭐 대신 왔어요? Skateboarding. 오케이, 그러면 얘 대신 집어넣어서 no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No, skateboarding is not dangerous at all. No, skateboarding is not dangerous at all.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은 전혀 위험하지가 않아. 됐습니까? 오케이. 왜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할까? 이런 얘기를 할 거기 때문이겠죠? You should try it sometime. You should try it sometime. You should try it sometime. 얘는 뭐 되지 왔어요? Skateboarding. 그렇죠. 그럼 바꿔놓고 you부터 읽어주세요. You should try skateboarding sometime. You should try skateboarding sometime. 됐습니까? 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그렇죠. you랑 같이 쓰는 아가 막 보이고 이러는 모양이죠. 아니야. 엄마는 세상에나. 여기 누가 다 표시해 주세요. 누가? you. 다? should. should. try. 예. 아, 이까지 말한 거예요? 아, no. try, try. you should tr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안돼? should의 뜻이 뭐예요? 뭐뭐 하다. 아, 뭐뭐 하다예요? 그럼 두는 뭐 하지? 아, 갑자기 아니, 할 일이 없네. 아니요. 죄송해요. 너무 말해서 해야만 한데. 이거 무슨 시라고 배웠어요? 예? 예? should 무슨 시라고? 양념시. 그래. should 양념. 의무 표현하는 양념. 능력을 표현하는 양념은 뭐였더라? 예? can. 능력. Will. 미래를 표현하는 양념은? Will? Will. 허락이나 추측은? 뭐예요? 네. 나 뭐뭐 해도 돼요? 뭐? I go. 뭐뭐 해도 돼요? May I go? May I go? 뭐뭐 해도 됩니까? 물어볼 때 쓰면 허락의 양념 may, 미래의 may. 양념 will. Will, 능력의 양념 can. 의무의 양념 should.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라고 또 저러고 있죠. 양념시라니까요. 아, 양념시였어요? 양념시 뒤에는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러니까 하다시가 이거 어떻게 하다시입니까? 트라이 하다시 아니에요? 누가 다 이거 보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라고 합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제가 아니에요. 어머나 나나 뭐가 있는데? 비동사. 비동사라서 am, is, are 또는 was, were. was, were. was는 뭐의 거고요? was요? 네. is, am? am과 is의 과거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were는 뭐의 과거요? are의 과거요. 이런 게 am, is, are나 was, were가 되어있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일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다? 양념씨? 두 번째를 하다시. 양념씨라고 했나요? 하다씨. 하다씨라서 하다라는 의미, 좋아하다, 가다, 먹다 이런 것들 속에 to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does. does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과거면 did가 들어있는 경우.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양념씨. 양념씨 뒤에는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집어넣는다. try의 뜻은? try요? 시도하다. 시도하다. 해보다라는 뜻이겠죠. 시도하다라는 말이 어려우면 해보다라는 뜻이죠. 시도하다, 해보다 뭐 같은 뜻이고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러니까 양념시 뒤에 하다시가 하다시면 두가 들어있는 형태. 네. 그다음에 비동사라면 you should be. you랑 원래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are. 하지만 you should are 하면 안 된다 했어.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가 원래의 모습 그대로 와야 된다.
should be. 이거? Yep. 진짜로? 오케이, 한번 말을 해봐야겠네요. 그랬더니 How about you, Bill? How about you, Bill? 여기 How about you는 뭐를 줄여놓은 거냐? 이렇게 줄인 거예요? What do you like to do? To do for fun? For fun. Bill. 언니야. Bill한테도 뭘 물어본 거야? 취미. 취미를 물어본 거예요. 됐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여자의 전화가 왔던 애 이름 뭐였더라? 니키. 니키와 빌의 대화였는데 먼저 빌이 니키한테 얘기했던 거야. 제일 첫 문장에. 토니 아니었어요? 아 토니였나? 토니였는데. 어 그렇구나. 그럼 응. 토니하고 빌의 대화다 그치? 됐습니까? 네. 토니하고 빌이 얘기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토니가 뭐 하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스케이트보드 타는 걸 좋아한다는 했고 그러니까 빌이 Is it dangerous? 위험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토니 말이 Oh, not at all. You should try it. Someday. 언젠가 해봐야 된다 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토니가 빌한테 취미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빌의 대답이 How about What do you usually do on the weekend? What do you usually do? Oh, usually. 배웠네요. Usually의 뜻은 뭘 것 같아요? 보통. 보통은 이란 뜻입니다. 무슨 시일까요? 이름 씨. 어찌십니다. 미안해요. 뭐 미안할 것 같지 않고 대응되고. 무엇을 너는 하니? What do you do? 였는데 거기다가 어찌하니? 보통은 하니.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What do you do? 넌 뭐 하냐? 너 뭐 해? What do you do? 너 뭐 해?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여기다가 넌 보통 뭐 하니? 하려니까 What do you usually do? On the weeken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안 되니까 이름 씨. 아 그래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라고 했는데 난 씨를 물어. 아 여섯 가지 질문이 언제? 언제니까 이름 씨일 리가 없죠. 아 맞네. 엄마? 얘만 하면 이름 씨죠. 그 주말 무엇 그 주말. 근데 온이란 앞제비 씨 붙이니까 언제 주말에. 무엇이 언제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I like to take photos. I like to take photos. Okay, take photos는 무슨 뜻일까요? 사진을 찍다. 그렇죠. 어? To take photos는 몇 가지 뜻을 가질 수 있죠? 두 가지. 아 그래요? 나는 네 가지 가질 수 있어요. 네 가지요? 아, 어머 나 투였군. 미안해 투야. 예, to take photos가 될 수 있는 뜻 네 가지는? 사진을 찍는 것, 사진을 찍기 위하여, 사진을 찍기 위한, 사진을 찍기 해서. 아, 찍기 해서? 사진을 해서? 찍어서. 찍어서. 뭐뭐 해서. 해서. 사진 찍어서. 더. 그니까? 근데 지금은 네 가지 뜻 중에서 뭐 뒤에 왔냐? I like 뒤에 왔네요. I like. 얘 뜻은? 나는 좋아하다. 좋아한다니까. 이 뒤에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요, 사진 찍기 위하여를 좋아해요, 사진 찍기 위한을 좋아해요, 사진 찍어서 좋아해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꼭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다? What are you like? What are you like? 오 그래요? To tak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여기에 내가 좋아한다 이렇게 있는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뭡니까? 두라고 어? 뭔지 물어봤어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뭡니까? 하다시 두. 그러면 당연히 묻는 말은 이렇게 막 물어봤어. 아니요. What do you? 너 뭐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오케이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했더니 I like to take photos. I like to take photos. 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1대1 잘했어요.